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네, 안상섭 경북교육감 후보는 금일 실시된 임종식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요. 당선에만 연연한 네거티브전이 도를 넘었다며 경북교육감 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5월 24일 중앙교추본에 추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데 이를 허위 사실이라 말하는 것이야말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안상섭 후보는 두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교육감 후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네거티브 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세를 이어가다 보니 상대 후보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관료 출신 후보들이 흑색 선전을 고민하는 동안 자신은 아이들의 교육만을 고민했다고 밝히며 정책 승부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감 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네거티브와 흑색 선전이 난무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Hey, hey, and I don't really give a...